상장지 수펀드 ETF 국내 시장이 출범 19년 만에 세계 11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일 거래량이나 상장 종목 수를 기준으로 보면 성장세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금융당국이 ETF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68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 국내 ETF 시장. 상장 종목 수는 500개를 넘겨 종목 다양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ETF 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메타버스나 전기차 등 다양한 ETF를 발굴해 상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수요에 맞춘 상품을 다수 상장시켜 ETF 시장의 내실을 다지고 시장 확대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인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은 상관계수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운용사의 부담이 줄어 더욱 다양한 액티브 ETF가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ETF는 공모 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 발전 방향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 ETF 시장을 놓고 자산운용사 간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삼성자산운용이 주춤한 가운데 다른 운용사가 맹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최근 1년 사이 점유율을 크게 높여 삼성자산운용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ETF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두 운용사 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운용사 외에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ETF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수 추종형 상품이 아닌 테마형 상품을 상장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ETF 시장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운용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현근입니다.